죄값 치르면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내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충남 논산시 한 고교에서 보건 교사로 일했다. 지난해 복학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또 다른 재학생 B군과 삼각관계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7월, 그는 남편과 이혼했다. 지난해 3월, 논산의 한 고교의 기간제 보건교사로 취직했다. 그전에는 간호사로 일했다. 첫날 방문 학생이 100명도 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성교육도 담당한다. 일한 지두 달째 학생들로부터 성교육 상담 요청이만이 들어왔다. 간호사로서 업무 현장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답해줬다. 학생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A씨는 그때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아이들이 나를 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경계가 부러졌고 차츰 친해졌다. 6월 무렵부터 사귄 것이 맞다. A군은 학교를 유급해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만 19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춘 적 없다.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말한 적도 찍은 적도 없다. A씨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다. 내가 받아준 것은 잘못이다. 돌이켜보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전부터 A씨가 선생님과 결혼해서 딸을 내가 키워야겠다고 얘기해왔다. 얼토당토하는 말인 걸 알았다.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가정사에 너무 치였다. 남편에게 의지할 수가 없었다. 사귄 지한 달도 안된 지난해 7월, 학계에 소문이 퍼졌다. A씨가 친구들에게 무용담을 말한 것이다. 결국 A씨 담임교사 기회도 들어갔다. 이 일로 인해 A씨가 자퇴했다. 자연스럽게 그와의 관계도 끊겼다. 자퇴한 지몇달 뒤인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다시 만난 적은 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A씨에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집착이 심해졌다. A씨 연락을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5번이나 바꿨다. 그런데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면 그였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지난 4월 A씨가 집으로 찾아왔다. 차비 줄 테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너나 좋아하잖아 하면서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강제로 내 옷을 벗겼다. 나는 자포자기 상태였고 술병을 깨뜨려 차여하려고 했다. 밀고 당기면서 A씨의 손에도 상처가 났다. 내가 지혈해서 치료받도록 해줬다. 카카오톡으로 한때 교사였던 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보내기도 했다. 남편을 벗어나도 이런 사람을 또 만난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심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부부싸움하면 뭔가 부수거나 유리창을 깼다. 피를 흘리는 것들이 내게는 공포였다. 폭언도 심했다. 여자 무거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한다. 네가 딴놈 새끼 베기 전에는 절대 이혼 안 한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네가 하는 음식 먹으면 병날 것 같다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죽이며 자는 척하면서 살았다. 그 사람은 집착이 심했다. 나를 인형처럼 대했다. 외출할 때 내가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입으라고 시켰다.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에 전화해서 3cm 이상 자르지 말라고 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남편 전화를 못 받았는데 병원으로 전화해 난동을 부렸다. 보건교사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운동장에서 미친년아 죽인다고 외쳤다. 학생들이 내 걱정을 할 정도였다. 24살 때 결혼했다. 12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틀 안에 갇혀 살았다.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아낀다고 생각해왔다.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헷갈렸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건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정 폭력에 대해 가르쳤다.
그때야 비로소 남편의 행동이 곧 가정 폭력인 것을 깨달았다. A씨 관계 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고 별가고 있었다. B군은 각별한 제자였다. 반말을 섞어서 스스럼없이 대하는 사이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내가 B에게 사랑했다고 말한 적은 있다. 사제지간에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평소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집착증세가 심한 A씨가 B군에게 하루에 30통 이상 전화해서 나의 관계를 추궁했다. 남편도 B군에게 사과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B군이 남편에게 선생님과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했을 뿐이다. 남편은 이것을 선생님과 사귀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의 협박, 성관계, 교제였다는 이야기는 남편의 집착스테로 인한 것이지다. 이제 너는 전 남편과 대하고 싶지 않다. 몸담았던 학교와 주변의 죄송한 마음이다. 내 잘못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후회한다. 고통스럽고 벌받는 심정이다. 옷이 좀 선정적이긴 하네요. 양호교사로서의 품위는 아닌 것 같군요.